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입니다. 여기는 제 옷방이에요. 빠라라란 빠람. 옷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옷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뭐 다시 걸거나 버려야겠다 싶은 거는 버리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카메라를 켜고 하면은, 왜냐면은 제가 살을 조금 빼고 나서 옷 입는 스타일이 꽤나 달라졌어요. 가지고 있던 옷들도 예전에 비해서 좀 느낌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을 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손민수 하겠다. 근데 또 저는 비싼 게 없어가지고 뭐 손민수 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괜찮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괜찮잖아! 안 그래요? 우선 이거 옷방 문에는 제가 요거를 걸어놨어요. 요거 있죠? 요거. 거기다가 이제 모자를 쫘라라락 다 걸어놨습니다. 아니 저 되게 모자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몇 개 더 사고 하다 보니까 확 늘어가지고 지금 모자 덤불이거든요. 일단 요거를 다 빼야겠어. 요거를 다 빼고 모자를 뭐 특별한 건 말고 MCM 역시 MCM 빠돌이다 이 말이야. 응? 정리탕 와서 할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렇게 모자 3개. 슬리피 슬립의 유스보이 캡인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써도 되고, 그리고 똑같은 모자인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이거는 베이지. 느낌이 좀이 다르죠. 색깔만 다른데. 그리고 이거는 유니버셜 케미스트리. 아무래도 그냥 볼캡 같은 거는 적인데 이거는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막 소라게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재밌어요? 뭔가 정돈된 기분. 그리고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이게 원래 그 파티션이에요. 철제 파티션? 이게 진짜 개꿀인 게 뭐냐면은 천장에 봉으로 고정하는 거고, 이게 뭐 다이소에 파는 그런 부속 있죠? 메쉬망 부속? 뭐 그거 사도 맞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옷방에 있어야 될 애들, 액세서리라든지 목도리, 넥타이, 시계도 걸고 뭐 이런 선반도 다이소에 팔잖아요. 메쉬망 선반을. 옷이 좀 있는 편인가요? 혼자 사는 사람 집 옷장 치고는 뭐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오픈형 옷장이 걸려있고요. 얘는 이제 그 드레스룸 행거, 이거 어디 거였지? 이것도 꽤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요거 이렇게 5단 선반이랑 1단이랑 서랍 있는 거랑 코너형이랑 9단, 2단 하고 요 이제 철제 행거까지. 우선 여기는 제가 셔츠들을 걸어놨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샤스 중에서 그 샤스는 뭐냐 하고 여쭤보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샤스를 제가 자주 입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브랜드는 좀 많이 물어봅니다. 로맨틱크라운. 여기 옷이 이뻐요. 롱크 것만 좀 바꿔내볼까요? 샤스를 일단 샤스 로크 이쪽에도 걸려있구나. 영국 학생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게 살을 빼기 전에 샀던 옷이라서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지금 입기에는 좀 많이 커요. 품에 맞추다 보니까 팔은 나한테 또 엄청 긴 거야. 팔이 이만큼이나 봐요. 덜렁덜렁. 셔츠 구성품인데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묶어서 늘어뜨려놔도 귀엽고. 여기 자켓도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너무 큰데 아까워. 그래도
뭐 어지간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살다 살다 김나무기 옷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날이 오다니. 이번 집에서 다짐을 해놨기 때문에 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다음 옷장 여기는 트레이닝복 같은 거? 이런 거 걸어놓은 데거든요.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건 버려야겠다. 약간 지금 가운 재질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착붙이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요새 젊은이들은 또 다 크게 입긴 하던데. 오버핏 셔츠 근데 프리사이즈 그게 막 이 정도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2X라지네. 너무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고 놔두는데 평생 그 자리에 그냥 영원히 있어. 이것도 그럴 각이긴 한데 왜냐면은 제가 이 옷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야, 지금까지도 계속 안 꺼냈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반팔 긴팔 매일매일 이제 손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돼 있기는 해요. 이런 건 좀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오래 입었던 후드티 같은 거 있죠. 게다가 2X라지 쳐내겠습니다. 진짜 절대 안 입어. 왜냐면 지금 이게 색도 바랬고 그리고 후드티가 너무 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가슴골이 다 보인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찔하죠 지금. 앞섬이 이거 인사하는 순간 큰일나. 다 X라지고 다 2X라지고 다 110이고 후드나 쳐내. 후드는 쳐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세상에 어머나 115도 있었어. 돈 주고 산 것들이 이렇게 다 버려야 되냐. 이만큼이야. 이쪽 행거에서 이만큼. 밑에 보시면 바지예요. 사실 지금 그렇게 바지가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바지들은 싹 다 갖다 버려가지고. 아 이거는 꿀팁이야. 이거는 좋아요. 바지를 걸 때 보통 요런 데다 걸잖아요. 그냥 바지를 여기다 걸면은 요렇게 되겠지만은 반바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해.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 치마걸이에다가 요러면은 길이감이 아주 안정적이다. 아무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옷을 앵라까지는 그냥 냅두고 요거 투앵라 같은데 사이즈가 투앵라 하고 바지 쪽에는 딱히 지금 버릴 게. 바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추가로 구매한 행거. 여기 빼고 여기는 빨아놓고 한 번도 안 입은 거예요. 약간 그냥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투들이 주로 나와 있는 편이고 이거는 조금 물어보시더라. 이 옷 어반드레스라고 이거 유니섹스거든요. 여성분들이 입어도 되게 이뻐요. 블레이저긴 한데 너무 정장스러운 그런 블레이저가 아니라 되게 캐주얼하게 이게 보면은 팔도 통이 되게 크거든요. 하고 이거랑 또 같은 옷인데 이런 옷도 있고 같은 옷이에요. 베이지 체크? 이것도 예쁘지? 콜릿 무스탕 귀엽지 않나요? 콜릿 여기가 요 가죽 요 레자 요거를 귀엽게 잘 만들어요. 완전 가죽 자켓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귀엽죠? 그러고 이제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아 저거도 물어보시더라. 맞아 요거 트랙 세트. 그러니까 예전에도 커가지고 후손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지고 나서 이게 맞냐고. 나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 아직. 오 크다. 이게 한 번 수선했던 거라서 이게 또 수선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약간 벌룬핏. 지금 허리가 여기 있는데 저지가 여기까지 내려가요.
수선을 하면은 이게 한 뼘은 잘려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뼘에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이건 그냥 관상용으로 냅둬야 돼요. 어떡하겠어. 이거 입겠다고 다시 살찌우는 건 좀 에바잖아. 포그마 S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 행거는 안방으로 옮겨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작은 가방들 있죠. 요것들을 막 요렇게 걸어놨거든요. 이게 옷걸이 말고 무슨 땡땡 거리 해가지고 거리들이 되게 다양해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진짜 뭐 가방 걸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뭐 스카프나 넥타이 걸거나 뭐 요런 걸 이렇게 뭐 걸 수도 있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넹. 이 정도면 뭐 다 이제 정리된 것 같은데요? 정리 끝. 깔끔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역시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 말고 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뭐 제품 정보 같은 거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에 작성해주시고요. 조금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